죽으면 전라도 천국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살았을 때 경험해야, 살았을 때 훈련돼야 죽어서도 그대로 행복하는 것이지, 살아서 불행한 사람이 죽어서 행복하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행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가정에서 연습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죽어서도 속된 말로 말짱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한시도 못 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면 한시도 못 살죠. 1분도 못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가정을 떠나서는 1분도 못 삽니다. 태어나서부터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죽을 때도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여러가지 양분과 뭐 산소 이런 것을 호흡하면서 물속에 살지만은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정에서 생성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4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4대 사랑은 뭐냐 하면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리고 자식의 사랑, 그리고 형제의 사랑. 이걸 가지고 4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회사 생활도 그렇고 단체 공동체 생활도 그렇고 이 4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산 자식이 또 나중에 부모가 돼서 또 자식에게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한히 주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도 무한히 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요. 나는 이 자식에게 조금만 줘야 되겠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진해서 기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진해서 기뻐서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아무리 베풀어줘도 내가 자식에게 이만하면 충분히 베풀어줬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베풀어줘도 혹시 부족한 게 없는가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나왔어요. 이거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거,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참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실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아주 출세를 했지만 가정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출세했는지 모르지만 가정적으로는 엉망이라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부부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흔히 이제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애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부모는